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억새 명소 중에 한 곳이죠. 정선 빈등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증산초등학교 앞인데요. 대부분 이곳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높이는 1118m이고 정상부 넓은 들판에 억새가 피어서 매년 이맘때면 억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11월 5일까지 억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 없이 벌거벗은 산을 민등산이라 부르죠. 지금이야 전국 모든 산들이 숲으로 우거져 있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높은 고산들을 빼면 나무가 없는 민등산이 많았는데요. 집을 짓거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벌목도 심했고요. 또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벌거벗은 산들이 전국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1961년부터 대대적으로 산림 녹화 사업이 시작되었죠. 식목일도 제정하고 전 국민들이 숲을 가꾸어서 이제는 전국 모든 산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구덕 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이 길은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올림픽 트레킹 로드의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정상까지는 약간 돌아서 가는데요. 걷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또 오늘이 평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없어서 호젓하고 여유있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민등산에 가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기획했다가 급경사 구간을 지나 합류되는 지점까지 조금 편하고 여유있게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별 차이 없습니다. 발구덕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밭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루가 있습니다. 저 뒤에 억새밭이 보이죠? 이렇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거북이 쉼터가 있습니다. 트레킹 로드는 직진하는 데고요. 저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민등산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5분 정도 가면 급경사로 올라오는 코스와 합류하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등루가 이어집니다. 정상까지는 1.3km,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요즘 산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10월인데도 이렇게 숲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길고 습했던 여름의 영향이 아닌가 확실하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숲이 정말 좋죠? 조금씩 억새밭에 가까워집니다. 본격적인 억새밭은 아니지만 정상 600m 지점부터 억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임도를 건너 올라가면서 드디어 정선 민등산 억새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를 등지고 있어서 억새가 좀 누렇게 보이죠? 옆광으로 봐야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뒤돌아봐야 하는 거라서 좀 편하게 보려면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도 맑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오늘은 하늘거리는 멋진 억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옆광으로 봐야 억새가 빛이 나죠? 지금부터 민등산 억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30여 년 만에 민둥산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많이 달라졌죠. 이곳에서 화암낙수까지는 여유있게 4시간, 삼례악수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돌리네 주변보다는 능선에 핀 억새가 더 풍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오늘 이곳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삼례악수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례악수까지 이어지는 이 숲길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산길 내내 5월이나 6월에 만나볼 수 있는 초여름 같은 풍경이 이어집니다. 발구동 마을로 가는 숲길도 그렇고요. 또 정상에서 삼례악수로 내려가는 이 길도 단풍이 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삼례약수입니다. 물맛은 좀 시큼하고 텁텁합니다. 어떤 분은 화암약수보다 이곳이 더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약수터 옆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요. 암자 앞쪽으로 늘어진 길 풍경이 좋아서 잠시 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민둥산 억새 풍경을 만나봤습니다. 축제 기간인 11월 5일까지는 눈부신 억새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